현시점 프로브 차량 P2 모레저 최대 할인 받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칸슈타인의 오원주입니다. 오늘도 제가 판매해드린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빠들의 드림카죠. 드림카인데 살짝 세련된 그런 느낌. BMW X6 302 M스포츠. 바로 보시죠. 외장상 카본 블랙, 그리고 BMW 시트는 뭐다? 타르스퍼. 당연히 타르스퍼죠. 네, 현시점 프로브 차량인 P2 모델 이렇게 출고해 드렸고요. 추가된 옵션으로는 아이코닉 글로우, 그리고 냉온 컵홀더, 그리고 선블라이저, 그런 다음에 무선 충전,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할인율인데요. 근데 이거 할인 얼마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700만 원? 절대 아니지. 700만 원은 월초 같은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칸슈타인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최대치로 여러분들에게 할인을 도와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BM 같은 경우에는 업계 특성상 월초보다는 월말이 할인율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랑 같이 전략을 짜면서 같이 출고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7월 직출고 가능한 재고, 카본 블랙의 타르트포 커피, 그리고 화이트의 타르트포 커피, 그런 다음에 아티그레이의 타르트 커피, 이렇게 출고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전면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다? 그릴, 이 명칭을 뭐라고 한다? 키드니 그릴. 오케이, 키드니 그릴이죠. BMW의 키드니 그릴은 웅장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추가된 옵션 중에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있잖아요. 이게 5월 생산분까지는 거의 다 빠졌어. 그런데 이번 6월 생산분부터는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출고해 드렸고, 여기에 불빛이 나와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BMW 하면 바로 눈에 띄는 거, 이게 뭐다? 레이저 라이트. 블루 라이트는 뭐 블루된 걸 유희왕이에요?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레이저 라이트는 솔직히 BMW 기본이잖아.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네, 측면부 한번 와봤는데요. 역시나 쿠페형 SUV답게 이렇게 C필러로 떨어지는 요런 느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더 이쁘다. 그런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휠이죠. 이게 타이어가 엄청 커요. 20인치? 아니고 21인치예요. 그리고 이 휠의 명칭을 뭐라 불러요? Y스포크 휠? 어떻게 알았어? 이 휠의 명칭은 Y스포크 휠이라고 부린다. 그리고 M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캘리퍼 부분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 색상에는 조금 빨간 색상이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지만 파란색도 나쁘지 않다, 실물로 보니까.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뭐죠? 어? P1-5 같은 경우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많은 옵션들이 빠져 있어. 이건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자유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P2 모델 이걸 선택한다. 왜냐면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후면 와봤는데 후면부 디자인이 BM이 제일 이뻐. 내 생각에는 말이야. X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뒤태가 조금 더 이쁘다. 저는 GLE 400T 쿠페랑 계속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뒤태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트렁크 보게 되시면은 확실히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SUV치고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일반형 SUV에 비해서는. 그래도 웬만한 짐 같은 거는 거의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차박 캠핑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무리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걸 열어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바로 실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내 한번 와봤는데요, 역시나 색상은 타르트포 시트예요. 브라운인데 좀 밝다, 색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우씨 너무 세게 달았나? 역시나 1억 원이 넘는 차량답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가? 확실히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 이슈로 많이 빠지긴 해도 BM이 더 뛰어나다. 그런 다음에 역시 이거 크리스탈 기어봉이죠. 이것 때문에 X6를 선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컵 넣으면 냉온 커플도 당연히 이거 작동되고요. 수납공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벤치의 압승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넣을 게 없어요. 주먹 한 둘 두 개 들어가면 끝. 뭐 저 같은 경우는 향수를 되게 많이 넣는데 여기에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 한 두 개 정도? 많이 넣으면 세 개. 세 개 넣으면 끝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J 모레인데 얼마나 소음이 안 나나. 왜냐면은 BMW 같은 경우는 디젤도 소음이 안 나기로 유명하거든. 큰 소리 나요? 그쵸? 바로 2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열 한번 와봤는데요. 2열에는 보니까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는 1년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2열이 아무래도 쿠페형이기 때문에 뭐 뒷자리에 승차감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건 디자인 위주의 차량이니까. 그리고 이거 살짝 에라가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개방감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뒤까지 여기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개방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공조 시스템 있는데 에어컨 딱 하나 둘 하나 둘 밖에 없네. 뭐 이걸로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충전할까요?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리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엄청나게 빨리 구해드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할인을 최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바로 충전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출고해드린 차량 BMW X6 30D M스포츠 카본 블랙의 타르투포 차량 이렇게 리뷰해봤는데요. 카본 블랙인데 파란색으로 좀 더 보이네요. 무튼 간에 카본 블랙의 타르투포 현재 즉시구 가능한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카인슈타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최대 할인율 적용이 되어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저는 리스와 렌트 이렇게 두 가지 상품만 된다는 점 이제 모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카인슈타인은 아직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는 안 하더라도 구독만은 제발 부탁드리겠으며, 저희 카인슈타인의 100만 구독자 찍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오늘도 달릴 거고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갈까요? 가고 싶죠? 리뷰 끝!